아니 근데 지금 사장님이 말하는 걸 직원들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물어본 적 있어? 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너네 즐겁지?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 뭐 표정 보면 알죠. 여기 표정, 여기 표정 보세요. 여기 표정 봐요. 여기 표정. 두 분 이상 가면은 그게 질려버리죠. 오늘 직원들이 오셨다는데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8개월 차 알바생 박다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6개월 된 알바생 최규빈입니다. 네. 오, 많이 왔네 오늘. 안녕하세요. 2개월 차 알바생 조예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세 분 오셨는데 여기 네 분까지 다 포함해서 뻔하시겠지만 옆에 분 아니시고? 옆에 분은 좀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옆에 분 직원이에요? 좀 받아보세요. 누구신지 소개를. 성수 오래된 친구 김승환이라고. 친구. 다은이가 이거 직원분들은 난 사장님이 말하는 게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다. 그럼 별로다. 짜증난다. 아, 친구도 손 들었어, 지금. 친구도 손 들었어. 아니, 사장님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전 여자친구 얘기를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와. 8개월 동안 했는데 끊임없이 좀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똑같이 전 여자친구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분하고 추억이 많았나 봐요. 예, 2개월 되신 분. 아니, 저도 전 여자친구 얘기 제일 많이. 아, 그럼 일할 때마다 거의 대박이다, 전 여자친구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문제를 좀 내볼게요. 세 분이 같이 얘기해 줘보세요. 네. 자. 사장님이 처음 술을 마셨던 술집 이름은 네. 하나, 둘, 셋. 엄마 모습. 아, 와. 야, 이거 재밌다. 자, 하나, 둘, 셋. 엄마 모습. 아, 와. 야, 이거 재밌다. 자, 저 여친과 헤어진 장소는 하나, 둘, 셋. 명동. 와. 또 내놔요. 자, 뭐 하나 내봐요. 첫 키스한 장소는, 첫 뽀뽀한 장소는 하나, 둘, 셋. 여자친구 집 앞 공원. 와, 너무 정확해. 아니, 저기 사장님이 여자친구와의 러브스토리를 얘기 안 해도 이 직원들의 얘기만 종합하면 다 알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볼게요. 다 이해하죠? 예, 이어서. 쭉 이어서 이렇게 돌아가서 쭉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저희 사장님은 2002년 3월 4일. 와. 탑 재수학원에서 여자친구분을 처음 만나셨고요. 와, 감탄비. 그 여자친구분은 그 재수학원에서 킹카셨는데 사장님이 혼자 짝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분 책상 위에 티 음료수를 올려놓고 도망가시곤 했대요. 너무 디테일.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 도망가시곤 했어요. 여자친구 아파트 앞에 공원에서 처음 고백을 하셨는데 그때는 1차로 차이셨어요. 아, 1차로 차이인 것까지?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제 이마. 진짜 재밌다. 그렇게 차이고 나서 이제 한 두 달 동안은 친구로 지내다가 8월쯤에 그 처음 이제 다시 사장님이 한옥마을에서 울면서 막 고백을 하셔가지고 결국 사귀게 됐다고. 야, 처음 들 때 재밌게 재밌는데? 그쵸? 재밌어요. 디테일이 살아있어. 아니, 한옥마을에서 야. 울면서. 예. 그 한옥마을. 그다음에. 사장님이 사귄지 50일 있다가 이제 첫 뽀뽀를 하셨다는데 보시면 수염이 엄청 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첫 뽀뽀와 함께 이제 뺨도 같이 맞으셨어요. 수염 때문에 뺨을 맞았다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저는 헤어질 때 얘긴데요. 2004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명동으로 데이트를 가셨대요. 근데 그날 사장님이 재수하시고 대학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수능을 보시겠다고 여자친구분한테 말씀을 하셔서 여자친구분이 헤어지자 이래서 이별을 맞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와, 야 이게요 지금 이거 다 맞아요? 뿌듯하신 것 같은데 약간? 아니 얼마나 얘기했으면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디테일하게 어때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진짜 태준 씨 말대로 뿌듯해요? 뭔가 좀 뿌듯하고 뭉클하고 숙지가 잘 됐구나. 아니 저 궁금한 게요. 예. 이게 직원들한테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나 주위 사람들한테도 만나면 일단 얘기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친구분이도 정확히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고등학교 때도 좀 말 많기로 유명했었고 학교에서 이제 얘기 자주 하면서 들었었는데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따로 있었대요. 교탁 옆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지정석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선생님 못하게 막았었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떠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떠든 사람 나와 했는데 안 나오면 너 왜 안 나오냐고 나오라고. 안 떠들었는데.
그대로. 네, 그냥 나가. 무조건 떠든 사람이 있는 거야, 저 사람. 혹시 친구분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난처하거나 좀 힘든 상황 겪으신 적은 없으세요? 저도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고 헤어져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헤어지고 슬퍼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좀 울었어요 어렸을 때라. 근데 울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보는 친구한테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울었어, 이게 울었어. 눈이 가벼우시구나. 그것까지 잘 참을 수 있어요. 제 친구들이니까. 근데 저도 이제 나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네. 딱 그런 사람인데 가게를 놀러 가면 이미 얘기를 해놓고 그때 그 울었던 이미 그러니까 저는 처음 이미. 보는 알바인데.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와. 직원들 네 분 다 알고 있어요, 이분? 네. 어떻게 쳐다보겠어? 아니, 사장님, 그러면 친구의 숨기고 싶은 과거나 뭐 좀 난처한 일 이런 것조차도 본인의 토크거리로 다 승화시키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가끔 놀러 와요, 가게. 예. 친구도 좀 뻘쭘하고 알바애들도 좀 불편해 하거든요. 전혀 안 불편해요. 아, 뭐가 불편해요? 좀 웃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친구 좀 굴욕담 얘기해주면 예. 알바애들을 웃고 저기 저 친구만 괜찮다면 저 친구 헤어진 거 그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 얘기 할까요? 네. 저 분만 괜찮으면 이거 네. 방송 못 나갈 정도인데 조금이라도 한번 해봐요. 이거 저분이 허락을 해야죠 근데 그럼 근데 너무 많아서 예. 어떤 걸 얘기할 건데 부정적인 얘기 되게 많은 거네. 아픈 사람 아니 제일 약한 거 하나 정도는 해도 됩니까? 해. 뭐 일단 해봐. 이 친구가 그 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이 다 바람을 폈어요. 다 바람을 폈어요. 여자가 말하면서. 아니, 뭐까지 미친다. 지극적이다. 제일 약한 거. 제일 약한 거 하나만. 그래서 친구도 그래,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근데 지금까지 만난 여자가 다 바람 폈어.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나만.